예, 보신 대로 문재인 정부 첫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년 내내 여러 가지 논란을 몰고 다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그간의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의 일이긴 합니다만 사법부 전체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현주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한 게 1년 7개월 전의 일인데 먼저 수사 포인트가 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바로 핵심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 지난해 2월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년 5월에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김 대법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겠다는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수행 상황도 살펴보고. 네. 왜냐면 수리본 다르게 못하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할까 생각이 들어서. 자, 저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답변서에서는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하루 만에 방금 들으신 녹취록을 통해서 거짓말이 탄로 난 겁니다. 거짓말로 국회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가 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판사의 사표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도 고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대법원장 쪽에서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까? 네,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을 했다. 자신의 기억력 탓으로 돌린 건데요. 예. 그러면서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녹음 자료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짤막한 사과를 퇴근길에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임성근 부장 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와 사퇴 압박에 나서자 보름 만에 두 번째 사과를 하긴 했는데 부주의한 답변, 또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만 더 커졌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책임질 일인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지난 정부 5년 동안 김명수 사법부에서 유독 이제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정권 교체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김 대법원장은 사실 진보 성향의 모임인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 회장 출신인데요. 취임 이후 이 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주로 중용을 해왔습니다. 우선 국제인권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인사총괄 심의관에 임명을 했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관행을 깨고 3년이나 재직을 했습니다. 당시 야당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의 여권 인사들의 사법 처리를 막는 방탄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조국 사건 때 조 전 장관 동생 등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관례를 깨고 특정 판사를 문재인 정부 정권 핵심 인사 수사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죠. 네,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김미리 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통상 3년의 근무 관행을 깨고 4년이나 자리를 지켰는데요. 예. 그 사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년 3개월을 지연시켰고 조국 동생 재판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에야 서울 북부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 만약 이번 수사로 대법원장이 기소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겠군요. 예, 오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